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금광구, 노도강 지역 중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강남 생활권이지만 노후된 주거지역으로 저평가되어 왔던 관악구 부동산 시세는 2023년 다시 소폭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봉천동은 강남과 가깝지만 노후된 저층 주택들이 많아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고 서부성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교통 및 다양한 개발 호재로 주목받는 서울의 저평가 지역 관악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악구 입지 분석. 2024년 기준 관악구 인구는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48만 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70세대 0.7%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직장인 평균 연봉은 3,700만 원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관악구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6억 원으로 인접한 서초구와 동작구에 크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대장 아파트는 구로 디지털 단지 역세권인 신림동 힐스테이트 뉴포레로 12억대 중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분양이 없었지만 2023년 하반기 총 225건의 역전세가 발생했으며 2023년 4분기 6건의 신고가가 발생하여 비교적 양호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확정된 관악구의 신규 입주의 적물량은 1,880세대이며 서울대 입구와 봉천역 인근 소규모 학원가 가형성되어 있으며 낙성대역부터 신림역까지 4,230개의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개발 사업 진행 상황. 강남 생활권인 관악구는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저평가된 서울 지역 중 한 곳으로 신속통합 2차 신림 5구역, 신림 1구역, 청룡동 모아타운 3차, 은천동 모아타운 3차 등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은천동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해당 구역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구름지에 형성되어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침수 피해에도 취약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쾌적하고 매력적인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12월 단공역에서 신림역 사이에 포함되는 구역인 신림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이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계획 수립 이후 3년 만에 통과했는데요. 이로 인해 단공역, 신림역, 신원시장 등 신림역 주변 규제 획지 해제, 지하철 출입구 주변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 용적률, 최고 높이 상향 등 개발 실현성을 높여 재개발과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악 에스밸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이외에도 관악구는 신안산선, 난곡선, 서부선 등 다양한 교통 호재와 함께 낙성벤처밸리, 관악혁신교육지구 등 지역개발 호재로 최근 저평가된 서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악구는 서울대와 함께 2018년부터 낙성대, 서울대, 대학동 일대를 창업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악 에스밸리는 대학과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창업 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 그리고 서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어마을이 있었던 낙성대동 해당 부지는 서울대와 기업이 함께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학형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관악에스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제안했는데 약 7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대와 인접해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연계, 역량 강화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관악구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활성화, 산업개발 특정 지구 지정 등 제도 지원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2023년 하반기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에 다시 재시동이 걸렸는데요. 해당 부지 소유주인 서울교통공사가 주도해 개발 구상부터 다시 짜기로 했는데 기존에 검토됐던 공공주도형 개발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 수익성 및 교통편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2023하반기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연구용역과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당 주차장 17,700제곱미터 부지의 사업비 수조원인 사당복합환승센터 사업은 1층부터 주거 오피스 기능이 갖춰져 강남생활권인 사당역 인근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작구와 강남생활권이었지만 그동안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인식이 강해 저평가되어 온 관악구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